우리나라의 컴퓨터 보급대 수가 1000만 대, 인터넷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인터넷 채팅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들의 새로운 대화 매체로 인기 있는 PC통신망의 대화실입니다. 전화로 말하듯이 여러 명이 컴퓨터로 글자를 써서 대화를 나눕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통신을 했다는 이으뜸 씨. 그러나 매달 2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전화 요금이 늘 부담스럽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화비야 뭐 많이 써야지 뭐 한 2, 3만 원 나오는데 제가 쓰기 시작하니까 뭐 그쪽 20만 원으로 뛰니까요.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 인구가 급기야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인터넷은 그만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생활의 구석구석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메일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 화상 채팅 같은 거 자주 하고 있어요. 춘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같은 학교 1, 2학년 학생 100명에게 컴퓨터 통신 이용 목적을 알아본 결과 채팅과 게임 때문이라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와우. 이 대학의 컴퓨터 실습실은 학생들의 연구와 논문 작성을 위해 방학 중에도 늘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40여 대의 컴퓨터에 앉은 학생 대부분은 오락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채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임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짜증이 나고요. 정말 급한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PC방을 가기도 하는데 어서와요. 반가 담탱. 이 말들 뜻을 아십니까?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담임선생님이라는 뜻의 통신 용어들인데요. 최근에는 신세대들의 생활 언어로까지 퍼져 맞춤법 혼란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 컴퓨터 통신업체의 채팅방. 이곳은 온통 맞춤법에 어긋난 문장들 투성입니다. 고등학생 전용 대화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전낮장은 매우 좋다는 뜻. 시험, 끝났어, 좋겠다, 먹어 등 거의 모든 대화 내용이 발음나는 대로 적혀 있습니다. 얼른 봐선 대화 내용을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PC통신과 인터넷, 휴대폰 문자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른바 N세대들의 통신 언어가 온통 생략과 축약, 신조어들로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언어는 빠른 속도가 생명인 디지털 시대에 자기만의 차별화된 표현 방식을 원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컴퓨터 자판의 특수 부호로 사람의 얼굴 표정을 그려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리베카 아니야? 뭐? 리베카 누구야? 왜? 가수 양준이 몰라? 아우 밥맛 떨어져.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어쭈 귀걸이까지 했어. 그리고 그 단어 은어가요 재밌잖아요. 주변에서 아이들이 많이 쓰니까 아이들과 이렇게 대화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유행어를 쓰면요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고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이 놀 수가 있어서요. 나한테 이메일 온 어떤 여학생의 글을 직접 빼가지고 그냥 보시면은 그냥 보세요. 이 내용은 참 좋은 겁니다. 컴퓨터 통신망에서 만나 가족 같은 정을 나누는 모임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직장인 김병주 씨는 최근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화상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동년배들과 접속해 서로의 고민을 나눕니다. 비록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걸 다 통해가지고 가족적인 통신 공간에서만 만나던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는 집도 성도 다르지만 이들은 인터넷의 한 홈페이지에서 함께 사는 사이버 가족입니다. 사이버 안에 가족을 만들자라는 취지 안에서 가족 안의 정들을 사이버 세상 안에서도 좀 나눠보자. 그런 목적이 없는 게 오히려 서로 간의 긴밀함을 유지시켜주고요. 미혼인 이명희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박민철 씨와 사이버 공간에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이지만 아파트도 장만하고 아기까지 낳아 기르는 등 현실 세계의 결혼 생활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친구를 얻은 것처럼 재미가 있어요. 결혼 1년째인 정한열 씨 부부. 이들 신세대 부부를 연결시켜준 것은 중매장이도 미팅도 아닌 컴퓨터 통신이었습니다. 처음에 컴퓨터 통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대면을 하자마자 예쁘고 또 한눈에, 첫눈에 반해는 그래서 결혼까지 갔죠. 추억 속의 인물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은 유명 스타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터넷 때문입니다. 컴퓨터상의 동창찾기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대학생에서 직장인까지 동창찾기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승욱 씨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학교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서로들 변한 모습에 약간은 겸언쩍기도 하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도 잠시 옛 기억을 떠올려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맞지? 최근엔 첫사랑을 직접 찾아 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찾아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여러 개 생겨났고 한 사이트의 경우 이미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와우. 저는 TV를 열심히 봐요. 혹시 TV에서 오빠의 얼굴이 보게 되지 않을까 해서 길거리 인터뷰하는 프로는 더 눈을 크게 본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아껴주고 생각해주고. 미니홈피 같은 거. 어린이들이 뽑은 2005년 트렌드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터넷 미니홈티가 1위입니다. 인터넷 속 나만의 공간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 나만의 방을 꾸미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친한 사람들과 언제라도 교류할 수 있는 곳. 만사 제쳐두고 여기에만 매달린다는 뜻의 싸이페인, 싸이홀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인기는 폭발적입니다. 현재 가입자가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자기 공간을 꾸미는 데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판매로 하루 1억 5천만 원의 놀라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도 만들어보니까 호기심에 만들어보고 내 자신도 그 친구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을 좀 더 쌓을 수 있고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통계 같은 거 봐서 몇 사람이나 들어왔나 뭐 1,000은 별로 안 되지만 1,000 이상으로 막 조회수가 올라가면 누가 내가 모르는 사람 누군가 왔나 안 왔나 이런 건 좀 신경 써요. 좀 돈이 많다 싶은 친구들은 뭐 한 달에 15,000원, 뭐 2만원씩 하고 1년에는 한 몇십만원 든다고 하는데 와우! 사랑해본 적 기념일 때문에 가난해본 적 잘하고도 미안해 말해본 적 연애 편지로 날 세본 적 가족과의 약속을 밀어본 적 아프지 말라 신께 빌어본 적 증거 피해본 적 잃어본 적 가는 뒷모습 지켜본 적. 연예인이다 보니까요 팬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감하는 장소가 굉장히 필요한데 장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요 다른 것보다 굉장히 순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났는데 어린이들 아직 집에 안 가고 뭘 하고 있는 거죠? 저 김문국 기다려요. 어제 알짱이에요. 잠시 후 여자 어린이들의 환호성이 터집니다. 바로 김문규 학생 때문인데요. 문규는 특등학생들이 뽑은 이른바 5대 얼짱 중 한 명입니다. 올해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낸 신조어 중에 가장 유행한 단어는 최고를 뜻하는 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카페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벌써 얼짱이 되었어요. 나는 박한별이다. 실제로 얼짱으로 뽑혀 영화 배우가 된 박한별과 남상미. 인터넷 자주 하는 친구들이 저를 PC방에 끌고 가서 거기서 보여줬어요. 이런 데가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 네 사진이 있다. 향연이라고요. 얼짱 언니. 정모 같은 거. 이쁜 언니 보고 그러니까 좋죠. 누가 얼짱이에요? 오후에 카페에 제 사진을 올려서 그 사진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나중에 갖고 고개를 내리고 눈을 올려. 가르쳐 주니까 되게 잘 나오는데요? 좋은 것 같은데?
좀 인터넷을 통해서 좀 이제 자신을 알리고 또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자기 취미생활이나 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너무 얼굴로만, 그러니까 외모로만 보고 판단한다고.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